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외적인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슈를 또 짚으실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삼중전회에서 어떻게 중장기 정책을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삼중전회가 공개가 됐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삼중전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 주목하셨던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뭐 패권 경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중전회가 과연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어떤 식으로 펼쳐놓을까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4.7%로 시장 예상치였던 5.1% 그리고 전분기에 5.3%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기 부진을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삼중전회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내수 경기를 확대하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경제 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던 점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 개혁을 위한 공공 부분의 민영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의 부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지방은행들의 또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법을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기적인 과제들이 제출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즉 첨단 기술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래서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첨단 산업의 생산력 확대를 통해서 아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산업 아니면 첨단 산업 부분으로서 뭐 차세대 정보 기술 그리고 뭐 핵융합이라든지 그리고 AI 그리고 의약품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자원의 어떤 집중적인 투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9년까지 이러한 어떤 개발 계획을 완료를 하고 2035년에 자기들이 목표하고 있는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현대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네. 체제를 완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잡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규모 부양책이 없었다는 것 좀 실망스러운데 첨단 산업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건 또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삼중전회에서 발표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첨단 산업 부분을 가장 먼저, 경제 부분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나 이런 거 수입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첨단 산업 공급화에 대한 독립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도 네. 이러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등 서방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양국 간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패권을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쪽에서 중국을 보는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높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듯이 지난 2018년부터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권이 바뀌면 좀 다시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관세는 계속 유지가 네.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의 중국 이전에 대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다음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또 무역 정책을 쓰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미국의 그 대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한테는 이러한 보호무역주기라든지 아니면 관세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다시피 수입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환율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네. 위안화와 엔화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 통화들을 강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원화가 이들 통화와 상관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또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도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미중 간의 어떤 경제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그것이 파급되는 효과까지도 좀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들으니 드는 생각에 트럼프 후보가 미는 여러 가지의 정책 중에 첫 번째가 관세 있고 두 번째가 감세.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걸 줄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을 종료하겠다. 이건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이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이 결국에는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맞불 작전을 펼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양국의 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드는데 그렇게 경쟁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 사실 중국 저가 공세에 맥을 못 추잖아요. 네. 이를 어쩌나 싶기도 하고 둘의 이러한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좀 타개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 네. 이러한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 따른 파급 네.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회 요인과 위험 네. 요인, 리스크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기회 요인은 일부 분석에 따르면 뭐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 보편적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네.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티 분석에 따르면 2.5%포인트가 낮아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와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 중반 네. 아니면 4%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 경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면 이러한 경쟁의 그 결말은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가 더 심화가 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좀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역할을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산업들이 캐치업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본 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 제재를 우회해서 어쨌든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을 계속 하겠다라는 걸 좀 통신을 통해 전해진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 제재가 좀 소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다소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점 지적하셨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나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고 강도를 네.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천에 가면 그 굉장히 큰 반도체 그 시장이 있나 봐요. IT 관련된 시장이. 네. 거기서 좀 가격을 높게 쳐주면 아직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부 간의 어떤 규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블랙마켓은 또 있어서 100% 규제하는 건 어려운 거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추세적으로 대중국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 그 자체는 이러한 여력들을 점차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간의 그 누수, 리키지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나 아니면 또 유럽 이런 쪽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지 아니면 기술 유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중국이 이번에 또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놀라는 분위기가 나타난 듯 하다가 뭐 영향이 또 제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막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이 네.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2분기 성장률이 좀 실망스러웠고 또 삼중전에서 내수의 어떤 확대되는 또 필요성을 강조한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난 2월 달에는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리 5년물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5년물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리고요. 이번에는 같이 내린 것이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이것은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렸다는 점이 조금이라도 이제 경기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부분은 그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또 반대 또 중국 정부의 중국 인민은행의 고민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을 너무 크게 하면 위안화 환율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은행들의 그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되면서 네. 은행들의 또 부실을 또 키울 수 있어서 경기도 살려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를 좀 축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인하폭을 줄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중국 인민은행의 고민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보면 위안화가 궁극적으로는 좀 더 약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또 금리도 내리고 또 7월 아니면 3분기나 4분기 중에 그 지불 준비율이라고 해서 네. 통화량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리 그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또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 약세는 지금보다 더 좀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한국의 원화도 그런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가 좀 같이 가는 거를 믿고 네.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화가 약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의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중 패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더 심화될지 말지를 결정짓는 게 11월 미국 대선인 듯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 출연하시고 간단하게 담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뭐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때 아직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 주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뀔 지금 얘기에 있는 건데 지금 펠로시 전 하원 의원이 지지를 하면서 지금 포스트 바이든으로 가장 크게 부력을 받고 있는 게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어떠한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에 대한 그 경선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선 결과를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대선은 다시 리셋됐다. 네.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차 TV 토론회에서 네.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뭐 그 암살 시도 사건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를 네. 통해 가지고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력한 미국의 민주당 네. 대선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이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계 부친과 그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그 어떻게 보면 흑인과 아시아계의 어떤 네. 이민자 가정에서 네. 태어난 아주 미국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민주당에서의 대통령 후보가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네. 그리고 그러한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대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어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 물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굉장히 아주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서 22일 사이 시카고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해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뽑겠죠. 네. 이런 것은 국민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본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 대선 모금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같이 네. 이름이 들어가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정치 모금 자체, 선거 모금 자체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집권 2기가 된다고 하면 네. 앞에서 얘기했던 관세라든지 보호무역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혁신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 분쟁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11월 대선 그리고 중국의 3중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이러한 시계제로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현명하게 마련해야 되고요. 이러한 팔로우 뉴스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국내 증시의 대응법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